오늘은 색연필로 수국 그리기 전 단계인 연필 스케치와 전사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가로하고 세로의 중심을 나누고요. 타원 형태로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안에 작은 원들을 그리시면 돼요. 또 그 안에 등분을 나누어서 꽃잎들을 그려 나가신다면 좀 더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로하고 세로의 중앙을 나눠보겠습니다. 꽃 한 송이가 크게 있거든요. 그 위치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타원형 형태가 되어 있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거든요. 둥근 형태를 잡고 그 안에 꽃송이가 여러 송이들이 있거든요. 그 위치를 잡아두시는 게 좋고 둥글둥글하게 잡아두시면 좋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3개나 4개 정도 그리시면 좋아요. 둥글둥글하게 위치 정도만 잡고요. 이제 밑에 있는 줄기를 잡아볼 텐데 이 정도 시타 형태로 그리고 잎사귀가 이쪽에 이쪽 한 요 정도 위치쯤에요. 그 옆에 있는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요. 반보다는 약간 올라와서요. 약간 이것도 바깥쪽으로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좀 전에 둥글둥글하게 그려두었던 타원형의 꽃들을 중앙에 수술 부분을 그리고 각을 치면서 위치를 잡아볼게요. 중앙에 수술 부분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1차로 어느 정도 그렸는데요. 각을 이루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렸고요. 지우면서 더 세밀하게 그리고 꽃잎 같은 경우에는 주름까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Sunday, I'm waiting for a shine.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줄, 세줄 있는 부분들 지우고요. 전사해 보겠습니다. 연필 스케치 한 주면에 사비 연필로 스케치 한 선보다는 조금 더 넓게 라인을 그리셔서요. 사비 연필로 꼼꼼히 칠해주시면 돼요. 제도 패드를 밑에다 두시고요. 그렸던 그림을 이제 고정하셔서 전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 볼펜으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꼼꼼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볼까요?